삼성전자가 온라인 전용 자급제 스마트폰인 갤럭시 M20을 오는 15일부터 본격 출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정부의 자급제폰 활성화 방침과 맞물리면서 판매 라인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갤럭시 M20은 우선 22만 원의 저렴한 가격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타 제품 대비 값싼 가격에 대용량 배터리와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 듀얼 카메라 등을 탑재하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못지않은 사양을 구비했다는 설명입니다. 갤럭시 M20은 공식 출시에 앞서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패션 전문 스토어 무신사에서 사전 판매됩니다. 삼성전자는 무신사와 함께 갤럭시 M20 프로모션도 마련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비바 스튜디오, 키르시, 큐리틱, 마크 곤젤라스 등 패션 브랜드와 함께 제작한 갤럭시 M20 전용 스페셜 패키지를 선보인 겁니다. 스페셜 패키지는 갤럭시 M20과 티셔츠, 무신사 쿠폰북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24만 9천 원입니다. 향후 삼성닷컴과 G마켓, 옥션 등으로 확대 판매할 계획입니다. 갤럭시 M20의 주요 사항은 대용량 5,000mAh 배터리를 구비하면서 완전 충전을 하면 최대 37시간 통화와 101시간의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화면 크기는 대형 디스플레이 트렌드에 맞춰 6.3인치로 구성해 게임과 동영상 감상에 최적화됐습니다.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가 몰입감을 더해준다는 설명인데요.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는 카메라가 위치한 상단 중앙의 V자 홈을 제외하고 화면 전체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합니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의 싱글 카메라가 탑재됐고 뒷면에는 1300만,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이 밖에 안면과 지문 인식 등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을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는 올 초 인도 시장에서 조기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갤럭시 M10과 M20, M30을 순차적으로 출시했으며 제품 예약 물량은 10분도 채 안 돼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에 밀려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의 가성비 중심 폰이 시장 니즈임을 확인하고 향후 중저가 폰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